송영길 모가 인상 더럽다고 쌍꺼풀 수술시켰다. 15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는 스페셜 DJ로 박성광, 게스트로는 송영길과 정승환이 출연했다. 오프닝에서 박성광은 지난 12일 스페셜 DJ로 활약한 장도연을 언급하면서 장도연 씨는 2시간 하는데 나는 1시간만 스페셜 DJ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다. 박성광은 매일 로망스의 선물을 선곡하며 내가 중독성 있게 듣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매일 로망스가 몇 명인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등 허당미를 뽐냈다. 또 송영길은 쌍꺼풀 수술 사실을 깜짝 폭로했다. 김태균이 어렸을 때는 예뻤냐? 쌍꺼풀이 예쁘다고 칭찬하자 송영길은 쌍꺼풀은 수술한 거다고 고백했다. 송영길은 제가 이마에 흉터가 있다. 이 흉터를 지우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니가 마취하는 김에 쌍꺼풀을 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어머니가 인상이 더럽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송영길은 중학생 때 인상이 험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송영길은 개그맨 심형래 선배를 보면서 꿈을 꿨는데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난 후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전에 여행사, 전기실, 패스트푸드 배달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꿈을 간직한 채 25세 때까지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모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뒷바라지 할 수 있을 때 시도해라고 했고 개그맨이 됐다고 데뷔 1화를 전했다.